재미있는 행장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지 은채의 행장이 매일 보고 싶은가 우리 르세라핌 언니들 이지 이지로 돌아온 르세라핌 여러분 어서오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네, 르세라핌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피오나 드디어 르세라핌이 뮤직뱅크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르세라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번 타이틀곡 이지는 어떤 곡인가요, 윤진씨? 네, 쉽지 않은 일을 노력해서 쉽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번 퍼포먼스를 보면서 감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 르세라핌한테 감히 도전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채원씨의 발 스텝 안무를 봤는데 네. 이 발재간 남다르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스텝에 조금 나름 이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그러세요? 진짜요? 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바로 해볼까요? 네. 제가 연습은 해왔는데 네. 그래도 포인트 살짝만 알려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른발을 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집어주시면 끝이에요. 아, 쉽네요. 쉬워요. 네. 준비됐어요, 재민 씨? 예, 준비됐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네. 혹시 어디 채시죠? 어디 채시냐고요? 채가 어디죠? 무슨 채시예요? 발길채. 아, 다르지만 그래도 네. 같은 채니까 네.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아, 그럼요. 네. 파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채원 언니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같은 채씨로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잘 맞는 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나오시죠. 자, 그럼 뮤직 큐! 나쁘지 않았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요? 네. 아, 그럼 오늘의 심사위원이신 사쿠라 씨 그리고 카자 씨 그리고 윤진 씨가 한번 꼴등을 한번 매겨 주시겠습니까? 네. 꼴등이요? 네, 꼴등을. 꼴등. 둘, 셋. 이게 저라고요? 아무래도. 혹시 2등은? 2등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정말 넘쳤는데 네네. 정말 자신감만 넘치셔서 살짝 네, 더 노력하시면 쉬워 보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 팀과 할 때마다 항상 소외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네. 에이, 그래요. 저 대신 채원 씨를 이겨주실 분들 항상 네, 챌린지 꼭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전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무대가 하나 더 있죠? 네, 저희 수록곡인 스완송을 준비했는데요. 우아하게 모든 걸 선을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곡입니다. 와우. 와, 좋습니다. 그럼 르세라핌의 무대 언제 체크 해볼까요? 네, 이제부터 수완송까지 르세라핌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재채책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